단계라고 할 수 있는 브랭크의 스파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종식입니다. 아, 오늘은 로드빌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,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브랭크의 스파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먼저 브랭크를 좀 구매하셔야 되겠죠?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방법이 있으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구매합니다. 뭐 과거에는 아는 그 일본의 그 블랭크 공장에서 이렇게 얻어오기도 했는데 그 얘기는 옛날 얘기고 요즘은 잘 안 팔아요. 그래서 노브랜드의 저렴한 브랭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국의 알리에서 구매하고 브랜드 제품 고급스러운 것들은 미국의 그 통신 판매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곤 합니다. 가격은 알리의 그 노브랜드 제품은 싸게는 진짜 만원대에서 비싸봐야 2만원, 3만원. 근데 이제 유명 브랜드,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거는 브랭크 가격만 200달러가 넘는 20만원대 그런 고가 제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. 아, 로드빌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로드빌딩이라는 그 작업 자체가 완전한 수작업입니다. 이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아날로그식 그런 작업이에요. 재료 준비에서부터 완성까지 완전히 그렇습니다.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자 노동 집약적이다.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브랭크가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첫 작업이 스파인을 확인하는 겁니다. 스파인을 확인하는 게 뭐냐? 스파인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말로 척추잖아요. 그래서 이 브랭크의 척추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. 뭐 말이 그렇고 실제로는 이게 제일 잘 휘어지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. 낚싯대 보면은 얼핏 이게 다 균일하게 어느 방향으로든 균일하게 휘일 것 같지만 실은 낚싯대의 모든 낚싯대는 잘 휘는 방향과 조금 뻣뻣한 방향이 있습니다. 모든 게 그렇습니다. 가장 잘 휘는 방향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스파인이 왜 생기냐? 제일 잘 휘는 방향이 왜 생기냐? 균일하면 좋은 거 아니냐? 근데 이 제조 공정상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. 이 낚싯대용 브랭크를 만드는 방법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실은 이 커다란 그 카본 시트 플리프레그라고 그러는데 그 시트를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거나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라서 이 낚싯대 모양으로 생긴 철심이 있어요. 맨드릴이라고 그러는 그 철심에 이게 말아서 만듭니다. 이게 말다 보니까 끝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끝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이나마 두껍기 때문에 그 방향이 조금 빳빳하고 다른 방향이 좀 물렁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. 모든 브랭크, 모든 낚싯대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. 다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스파인을 잘 확인하고 잘 휘는 방향을 확인을 해서 가이드를 설치를 한 낚싯대가 좋은 낚싯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담으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. 골프채 그 샤프트도 낚싯대 블랭크랑 똑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. 근데 이제 낚싯대와 달리 좀 훨씬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스파인을 찾아요. 골프채의 경우. 근데 낚싯대는 골프채보다 훨씬 가늘고 사람 손으로도 얼마든지 휘니까 스파인 찾는 건 낚싯대는 쉽게 손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브랭크를 손바닥의 초리 쪽을 손바닥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중간을 눌러줍니다. 이렇게 돌려가면서 눌러주세요. 돌려가면서 그러다 보면은
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약해서 잘 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. 그 방향을 요 끝부분에다가 요 종이 테이프를 감아서 두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. 마킹을 해둡니다.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표시를 해보시다 보면은 제일 잘 휘는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초리 쪽에 손바닥을 대고 버튼을 어딘가에 고정을 하시고 손으로 눌러주면서 돌리면서 누릅니다. 가장 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 확인을 하시고 마킹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서 와 또 마킹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주세요. 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. 표시한 자리가 세 번을 반복해도 똑같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스파인입니다.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하시다 보면 아마 제일 잘 휘는 방향이 두 군데 나온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. 제일 잘 휘는 방향에 완전 180도 반대 방향도 잘 휘어요. 하지만 이 두 방향 중에서 더 잘 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일 잘 휘는 방향을 드디어 찾았다. 확인을 했다.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바깥 방향, 휘임의 바깥 방향의 스피닝 로드의 경우는 요 바깥 방향에 가이드를 설치합니다. 베이트 로드는 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긴 한데 베이트 캐스팅 로드의 가이드 설치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거리가 있어요. 요건 조금 잠시 뒤로 미루고 일단 스피닝 로드만 말씀드리면 제일 잘 휘는 방향의 바깥 방향으로 가이드를 설치한다.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왜냐? 왜 그렇게 해야 되냐? 아, 그건 캐스팅하는 때에 벌어지는 일 때문이에요. 캐스팅을 하려고 딱 이렇게 백 캐스팅을 하게 되면 루어 무게 때문에 낚싯대가 뒤로 휘지 않습니까? 그때 가장 잘 휘는 방향으로 낚싯대가 휘어지게 돼. 똑바로 휘어지겠죠. 가이드가 잘 똑바로 맞춰져 있다면. 근데 만일에 가이드가 스파인에 맞지 않게 엉뚱한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백캐스팅을 할 때 제일 잘 휘는 방향으로 브랭크가 비틀리면서 휘어질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캐스팅의 정확도가 안 좋아집니다. 그것 때문입니다. 일단은. 자, 그럼 베이트 캐스팅의 로드에 대해서는 어떠냐? 분명히 스피닝 로드는 제일 잘 휘는 방향에 바깥 방향이다. 베이트 로드는 그러면은 위로 반대로 앉히면 되겠지. 가이드를 위로 앉히면 되겠지.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. 아, 여러분 베이트 로드를 캐스팅 하실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캐스팅을 안 하잖아요. 보통 90도 돌려서 캐스팅 하잖아요. 그렇다면 이 90도 돌린 방향 을 맞춰서 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캐스팅 이렇게 제일 잘 휘겠죠. 근데 가이드는 이 제일 잘 휘는 방향에 아니라 옆에 브랭크의 옆에 설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오른손으로 캐스팅하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으로 캐스팅하는 왼손잡이의 경우 가이드 설치 방향이 또 반대가 된다. 그런 점도 고려하셔야 돼요. 좋은 로드 빌더라면. 또 한 가지 주의를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. 캐스팅할 때는 뭐 문제가 맞춰서 캐스팅할 때 맞춰서 가이드를 잘 이제 90도 설치를 했어요. 90도 옆으로. 근데 막상 고기가 걸려서 파이팅을 한다. 그러면 이 앞으로 휠 때 어쩔 수 없이 약한 방향으로
브랭크가 비틀릴 거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다음에 이런 원피스 낚싯대나 투피스 낚싯대가 아니고 이런 여러 토막의 브랭크의 경우는 어떡하냐?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다 각각의 브랭크의 스파인을 다 찾아주세요. 그렇지만 이 버트 쪽 굵은 쪽은 휘어지지가 않잖아요. 이 휘어지지 않는 거는 애써서 브랭크 찾을 필요 없습니다. 휘어지는 브랭크만 스파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피닝 로드, 베이트 로드 말씀드렸으니 또 한 가지 이제 플라이 로드가 있잖아요. 플라이 로드를 빌링을 하실 때 스파인을 확인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플라이 로드는 스피닝 로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일 잘 휘는 바깥면에 가이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. 리디 아래쪽에 달리니까. 하지만은 플라이 로드는 일반 루어 로드에 비해서 조금 더 스파인을 신중하게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. 왜냐하면 루어 낚싯대는 캐스팅 할 때 한 번 딱 휘잖아요. 뒤로 휘었다가 앞으로 이렇게 싹. 근데 플라이 캐스팅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? 공중에서 여러 번 브랭크가 전방과 후방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휩니다. 그때 브랭크의 스파인이 어긋나 있으면 공중에서 왔다 갔다 루프를 그리고 있는 플라이 라인의 루프가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플라이 로드는 스파인 확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. 뭐 큰맘 먹고 브랭크를 구입을 하셨다면, 왜 해외에서 집에 도착을 하면 이 브랭크가 불량이냐 양호하냐를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이런 평평한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굴려 보시면 됩니다. 대굴대굴 잘 굴러가거나 덜컥덜컥 굴러가거나 이럴 거예요. 이렇게 또 총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겨누듯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브랭크는 뭐 다 100% 살짝 어느 방향인가로 이렇게 휘어 있을 거예요. 그건 불량 아닙니다. 그 정도는 모든 게 다 그러고 당연히 그런 게 정상입니다. 완벽하게 직선일 수는 없어요. 사람이 손으로 만드니까. 그런데 이제 휘어 있는 게 이건 생각해도 너무 휘어 있어서 이 테이블에 굴리면 떼굴떼굴이 아니라 덜컥덜컥 굴러간다거나 아니면 뱀 기어 가듯이 구불구불 이렇게 휘어 있다. 그거는 불량입니다.